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주여.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아멘.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저는 이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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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증 그대로 이 시간 우리 홀리파워 식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홀리파워 기도를 통해 많은 수영로 교인들과 아멘. 부산의 교회들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아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기도 용사 100명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홀리파워 기도 용사들이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수영로 교회의 권위적 행태가 변화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하늘을 살아오면서 묶이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적들과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적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서 악해지고 강팍해진 나 자신과 우리들을 봅니다. 어렵되 사랑이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분 정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홀리파워 식구들을 아버지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수영도 교인들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국 교인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이 위기 앞에 심각하지 않고 마음을 찢어내 기도할 용사 명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유를 주여의 파워 기도 용사들이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 파워 식구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소리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중한 자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병든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삶에 물질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가 아버지 올려가오신 분을 대안하는 데 벌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배우자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나는 공연을 하여 주옵소서. 한가 무려서 만나는 장소를 도와주옵소서. 부모님께 정식의 기운 중과 어머니의 순종하여서 모셨는지 하나님께도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정식의 하늘의 신령을 받아 땅의 기름 기쁨을 받아들인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도와주셨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악기를 인가여 주옵소서. 시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자의 일을 주셔서 학자처럼 말하셨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처럼 말하셨고 아버지의 대신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거짓이여 엄살행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영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우리 모두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오고 가는 세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과 아버지. 어지러움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탄식합니다. 주여. 주님 선으로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년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백신 학살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백신 폐쇄가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확성기처럼 아버지. 들리시는 이 음성을 제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겸하여 섬겨온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널불같이 일어나여 아멘. 회개하며 합심하며 아멘. 기도함으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요수아와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둥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밤낮 간절한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애국 선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